자, 오늘 살기 좋은 동네 현장에 나왔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게 여기 3호선 지나가는 레일입니다. 너무 가깝게 보이죠? 현재 있는 위치에서 명덕역,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교차역이죠. 명덕역은 약 도보로 470m, 한 6분, 7분 정도면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남산역도 한 7, 8분 정도면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역이 가깝고 주변에는 학교가 또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 바로 앞에 보이는 게 경북여상이고요. 경북여상 뒤편에는 경북예고가 있죠. 그리고 요 뒤쪽에 건물에 가려서 보이진 않지만 예고 뒤쪽에는 대구교대 교육대학교가 또 있는 입지입니다. 이쪽에는 학교도 많고 생활여건 등이 잘 되어 있어서 동네 명칭이 하나 지어져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 명덕역 물배기 거리, 다양한 맛집과 문화예술이 더해지는 조화로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복합거리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뒀고요. 이 골목에는 또 방범시설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 소방서 건물인데요. 소방서 옆에 보면 안전시설물들이 곳곳 배치가 되어 있답니다. 안심등, 뭐 투강등, 119 신고 안내판, 큐브 등등 이쪽에는 학생들이 참 많이 다니는 입지거든요. 고등학교와 대학생들 많이 다니는 입지이고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안시설이 참 잘 되어 있는 위치입니다. 위치적으로도 좋고 이런 보안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 살기도 좋은 오늘 매물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건물 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거든요. 앞쪽에 예고, 경북여상, 명덕역 가는 이 길, 이 길목에서 바로 한 블록 뒤편에 코너면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좀 더 위치를 찾기 쉽게 오시려면 대명이동 동사무소 찾아오시면 돼요. 동사무소를 바로 마주하고 있는 집이고요. 오늘 이 건물 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이 임자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건물이 접한 도로는 여기 6m, 그리고 이쪽으로도 6m, 남쪽, 동쪽 코너를 접해 있고요. 건물이 접하고 있는 이 코너변 대지가 구평수로 약 65평입니다. 코너 건물이다 보니까 훨씬 더 커 보이죠. 구축 건물이라서 그렇지 이거 신축으로 지어 놓으면 건물이 훨씬 더 크고 멋지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구축 건물인데요. 구축이지만 관리 상태가 참 잘 돼 있어요. 1층 주차장 바닥, 그리고 주차장 천장, 그리고 현관문 등 이렇게 전부 다 교체를 해둔 상태이고, 구축이다 보니까 옵션류도 좀 교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건물이고 월세도 곧 잘 나오기 때문에 아마 수익형 찾으시는 분에게는 딱 적합한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내부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 현황부터 한번 볼게요. 건물 여기 동쪽 도로 따라 오시면 이쪽으로 주차를 6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주차장 천장도 이렇게 칠을 한번 다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노출이 되어 있는 배관들도 보양제를 다 감아서 겨울에 동파 방지를 했고요. 그리고 건물 남쪽 도로로 진입해서는 주차가 총 3대 주차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는 대부분 다 학생들 수요가 참 많아요. 대구 교육대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저기 정면에 보이는 빨간색 건축물 보이죠? 바로 계명대학교 대명 캠퍼스입니다. 저기 다니는 학생들이 여기에 주임대 수요자들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주차 공간이 없다, 그래서 불편하다 하는 동네는 아니에요. 전부 다 걸어서 다니고 걸어서 직장을 다니고 하는 곳이고 지하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차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부 들어가면서 내용도 이어가시죠. 자,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요즘 뭐 건물들과 비교해보면 지금 영상 보이죠? 이 천장이 참 낮습니다. 제 바로 이렇게 천장에 손뻗으면 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짓지 않고 최대한 들어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면 조금 답답하게 보여질 수 있는 점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또 뭐 좋게 표현하자면 건물이 좀 여무도 보입니다. 뭔가 좀 내내하게 보이는 점이 있고요. 자, 이렇게 2층 올라왔는데요. 가구는 총 5가구가 놀래라 거울이 정면에 있네요. 5가구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2층, 3층 동일하게 전부 다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학생들이기 때문에 1인 가구들입니다. 그래서 동네 임대 수요자들에 맞게 방 구성을 잘 짜뒀고요. 3층도 똑같이 5가구 구성되어 있고, 현재 여기 중간에 호실, 여기가 전세 세입자 구하려고 지금 공실입니다.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현관 열면은 예전에 구축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바로 주방이 먼저 보이고요. 뭐 요즘에도 주방 먼저 보이죠. 근데 아쉬운 점은 신발장과 여기 주방이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점. 앞에 타일을 한번 교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타일 교체하면서 구분이라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이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 사이즈는 큽니다. 뭐 구축들 방 사이즈 논할 건 없죠. 방 사이즈 큼직하게 잘 빠져 있고, 그리고 욕실도 보면 관리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엄청 깨끗하죠. 2년식에 이 정도 욕실이 말이 되나 하실 텐데, 이 보시면 뭐 전동을 바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라고 눈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가 베란다 쪽인데요. 베란다 여기 보일러는 한 16년도에 교체를 했더라고요. 뭐 앞으로 몇 년간을 좀 더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에어컨은 한번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주인분이 살면서 이래저래 필요한 점들은 교체를 다 하셨고, 참 냉장고도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호실은 전부 다 임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주인 세대가 있어요. 보통 학교 앞이라든지 이렇게 임대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는 주인 세대가 없는 집들도 덜어 있죠. 오늘은 주인 세대 거주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4층에는 주인 세대의 한 가구가 있고요. 그리고 마주하는 쪽에 원룸이 한 가구 있는데, 예전에 살던 주인분이 4층을 통으로 쓰셨는가 봐요. 이렇게 샷시로 전체다 뭐 현관식으로 하나 달아두셨네요. 그래서 뭐 아들은 원룸 하나 주고, 부모님은 여기 주인 세대 거주하신 것 같습니다. 요건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에 있고요. 들어온 지 얼마,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도하는 부분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살다가 나가고 입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옥상 입구 앞에는 이렇게 창고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 한번 나가볼게요. 바로 앞에 불광사 불교대학 하나 보이고요. 건물의 뒤쪽에는 프린스 호텔이죠. 지금 저기 임대 아파트로 새로 지었습니다. 근데 임대료가 좀 비싸더라고요. 임대 아파트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사실 분들 많이 찾는데, 임대료가 비싸서 70만원씩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명동역이 가깝고, 그리고 바로 앞에 저기 현대백화점 보입니다. 대구 달구불대로 중심도로가 있죠. 저기 반월당역까지 한 코스입니다. 동성로 임대수요까지 이쪽으로 많이 방을 찾기 때문에 임대업은 정말 대구에서 자신 있는 동네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건물 뒤편으로는 영남대학교 병원이죠. 대구 손꼽히는 대학병원인데, 영남대학교 병원도 가까이 있어서 생활 인프라라든지 교통 등 좋아서 거주하시기에는 참 좋은 입지입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는 215제곱미터, 건물은 386.7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65평, 건물 116.9평입니다. 건축년도 05년 8월 26일날 준공해 놨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0억 5천입니다. 대출은 3억 4천이 있고요. 임대보증금 2억 7,300만원, 현재 인수가 4억 3,7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57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 187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 세대 거주를 하신다 하시면 인수가격 5억 5,700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주인 세대는 현재 1억 2천에 전세가 놓여져 있는 상태이고요. 용도 부분은 협의를 해봐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네가 너무나 좋아요. 대구에서 이쪽 동네 살기 좋다라고 소문나 있죠. 그리고 저기 앞에 크레인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물론 지금 아파트 분위기는 안 좋지만 저기는 완판이 될 것 같습니다. 명동역 이편한 세상, 저기 세대수만 1758세대입니다. 어마한 인구가 또 많이 유입이 되죠. 그러면 동네 분위기는 더더욱 좋아지는 곳에 아주 좋은 매물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왜 파는지 모르는 사정이 있으니까 정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매물 하나 나왔으니까 영상 참고하시고요.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궁금하신 점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